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나이에르디 사무용 의자 바퀴. 층간소음을 줄이고 보다 편하게 의자를 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끄럽고 드르륵거리는 플라스틱 바퀴가 아니라 고무 재질이라 부드럽게 굴러가는데요. 방향 전환도 깔끔하게 되고 전선을 넘을 수 없는 플라스틱 바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전선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너무 자주 넘어가면 안 되지만요. 기존의 바퀴를 떼어내고 이 고무 바퀴를 딸깍 소리가 나도록 꾹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바퀴 위 줄기의 지름이 10mm인 것과 11mm인 버전이 있고 한 세트에 5개가 들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약 270kg까지 지탱이 가능하고 우드 재질뿐만 아니라 카페트 위에서도 잘 굴러간답니다. 아이들 공부방이나 서재 등 여러 곳에 정말 잘 활용될 것이 분명하니 의자는 좋은데 바퀴가 시끄러워 고민인 분들께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네요. 산악 M13S 프로 블루투스 스피커. 요즘은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는 기능이 워낙 좋아서 디자인과 크기로 승부를 보는 제품들이 많아진 것 같죠? 야외 사용의 필수 조건인 큰 볼륨과 고음질의 하이파이 서라운드 사운드는 물론이고 한 손에 쏙 잡히는 가볍고 앙증맞은 크기 덕분에 어디든 휴대하기 정말 편하겠어요. 폴리머 진동판이 보다 더 생생하고 풍부한 소리를 제공하는데요. 방수 등급은 IPX7이나 되어서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만 아니라면 수심 약 1m까지는 방수가 됩니다. 물론 물속에 계속 방치해두면 안 되겠지만요. 다섯 가지의 감각적인 색상과 귀여운 디자인, 약 10시간의 긴 배터리 지속 시간까지. 이 정도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 제품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아참, 10가지의 RGB 조명 효과도 있으니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는 데 잊지 말고 꼭 사용해주세요. 접이식 노트북 스탠드. 침대나 소파에서 자세히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스탠드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조립 방법도 간단하고 기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거치할 수 있어 침대에서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딱이랍니다. 다리 밑에 깔고 고정할 수 있어 기대거나 자세를 바꿔도 스탠드가 흔들리지 않지요. 각도를 좀 더 준 뒤 책 고정 집게를 펴서 독서대로도 활용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으니 소파에서도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고 일어서서 작업 시 높이 맞추기가 더 편해서 찌뿌둥함을 덜어내기에 정말 좋을 거예요. 20, 40, 그리고 60도 중 선택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리 없이 일반 노트북 스탠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이고요. 집안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도 뚝딱 조립해서 사용하기에 좋으니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꿀템이네요. 축구용 에어버블 풍선. 약간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보이네요. 이런 특이한 물건들도 가끔씩 구경할 수 있다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의 매력 중 하나죠. 뚱뚱한 도넛 모양의 풍선 정 가운데에 들어가서 갑자기 빠지지 않도록 책가방을 매듯 팔을 끼워 고정하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대로 축구를 즐기면 됩니다. 다만 버블 풍선을 착용하고 있으니 서로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재미가 두 배로 올라가겠어요. 공기를 최대한 꽉꽉 채우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란 듯하게 불어넣는 것이 튕기는 맛도 있고 보다 더 경기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이 얼굴에 맞을 걱정도 없으니 보다 더 과감하게 뛰어다니면서 몸으로 공을 막을 수도 있겠네요. 어린이도 사용 가능하긴 하나 6세 이상부터 보호자의 감독 아래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찍히듯 다칠 수 있으니 귀금속이나 벨트, 액세서리류는 모두 빼고 풍선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풍선이 찢어질 수도 있는 날카로운 바위 같은 곳에 긁혀서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좋겠죠. 색상도 다양해서 팀을 나누기에도 편리하니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겠어요. 아쿠아 슈즈. 물놀이의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이런 아쿠아 슈즈를 신고 발을 조금이라도 보호해보는 건 어떨까요? 계곡이나 바다처럼 물속에 있는 미끄러운 돌을 밟을 때 훨씬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고요.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맨발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이라 수상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부피도 작고 발목 부분도 잘 늘어난답니다. 사이즈도 다양하니 이 차트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색상도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올여름에는 크고 작은 파편이나 날카로운 조각들로부터 발을 어느 정도 보호하며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휴대용 낙지 선풍기. 다리 3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은근 여기저기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세우거나 구부려서 바에 감거나 셀카봉처럼 손에 쥐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지요. 실외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기 힘들 때 이런 미니 선풍기 하나 있으면 훨씬 견디기가 쉬운데요. 헤드가 좌우로 120도로 돌아가서 시원함을 골고루 전달해줍니다. 세 개의 다리를 구부려서 스마트폰 거치대로 사용하거나 원하는 곳에 구부려서 어디든 고정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뒷면에는 C타입 충전 포트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헤드를 딸깍 돌려서 빼면 먼지가 낀 팬을 물티슈로 한번 닦아서 청소하면 되지요. 바람 세기는 강, 중, 약이 있고 이들은 각각 2시간 반, 3시간 반, 그리고 7시간 정도 배터리가 갑니다. 색상도 아기자기하게 잘 나왔으니 올 여름 실외에서도 힘들게 땀 흘리지 마시고 이 선풍기와 함께 하세요. 도스 프리토크 블루투스 스피커 겸 거치대. 깔끔하고 시크한 블랙 색상이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데요. 헤드를 잡아당겨서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음질이 깨끗해서 전화 회의를 할 때 한층 더 편하고 전문적이지요. 회의를 도와주는 다양한 앱들과도 호환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뛰어나답니다. 여기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직관적이고 간단한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호환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출장이나 재택근무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보편적인 C타입 케이블로 연결 및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도 함께 충전하세요.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휴대하시게 될 거예요. 8시간이라는 넉넉한 배터리 타임도 정말 큰 강점인데다가 작동거리는 10m나 되니 사용해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박스 속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의 더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